TV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은 웹툰 원작을 기반으로 제작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로 실제 배우들이 연기하는 현실 세계와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유미 머릿속 세포 세계가 함께 등장하는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 로커스는 고퀄리티 CG VFX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게임 시네마틱, 광고,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 기업입니다. 저희가 선보여드린 TV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은 네이버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상 콘텐츠이고요. 유미의 세상 속이라는 현실 세계와 세포들이 나오는 세포 세상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새로운 콘텐츠 영상이었고요. 저희가 담당했던 부분은 그 중에 3D 애니메이션 부분 이었고요. 추구했던 목표는 2D 원작의 원래 IP 강했던 그런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어떻게 3D로 좀 더 재밌고 예쁘게 잘 표현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네, 기존 파이프라인에서는 모델링부터 렌더링까지 주로 마야에서 대부분 작업 공정이 이루어졌었어요.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게 되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이제 파트가 렌더링 파트인데 라이팅과 렌더링 파트가 주로 이제 언리얼이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록대부터 또 샷라이팅, 그 다음에 또 렌더링까지 아주 많은 부분에서 활용을 했었는데요. 캐릭터나 프롭 같은 경우에는 블루프린트 액터를 만들어서 제작을 했는데요. 그 안에 컴포넌트들로 스켈레탈 메쉬,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캐쉬, 디케일 등을 결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 배경 같은 경우에는 랜드스케이프나 폴리지 같은 것들을 좀 사용을 했었는데요. 특히 요미마을 외곽 지역에 있는 그 사막 같은 경우에 또 랜드스케이프를 이용해서 또 장면을 좀 구성을 해봤고요. 요미마을에 있는 어떤 그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모듈로 작업을 해서 언리얼의 엔진의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나 프랍 블루프린트 안에 컴포넌트로 이렇게 존재하게끔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품은 블루프린트 액터를 단독적으로 사용을 해서 레벨 안에 투입을 했었습니다. 언리얼의 가장 큰 장점들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으로 라이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기존 파이프라인에서는 라이팅 아티스트들이 라이트를 설치할 때 아, 이 라이트가 어떻게 나오겠지 하고 좀 예상을 하면서 설치를 했었어야 됐었는데 언리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라이트를 설치하면 에셋에 자동적으로 라이트가 비춰졌고 그 다음에 라이트 블리딩 효과라던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렌더링 퀄리티 측면에서는 기존 파이프라인과 대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완료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 유미 드라마를 기존 파이프라인 렌더링 방식을 채택을 했었다면은 거의 20배 정도 넘는 시간을 들여야 했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뭔가 품질에 더 집착할 수 있었고 클라이언트 만족 면에서도 좀 우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매트리얼 제작 방식이었는데요. 매트리얼을 제작할 때 코어 매트리얼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그 매트리얼을 인스턴싱해서 무수한 많은 인스턴싱 매트리얼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제작했을 때 수정 작업을 굉장히 용이했었어요. 특히 좀 크리티컬한 문제들을 수정을 할 때는 코어 매트리얼에 직접 접근을 해서 어떤 파라미터 하나만 바꾸면 그 나머지 인스턴스화된 어떤 매트리얼들의 값이 바뀐다는 아주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로커스는 유미의 세포들 시즌1을 이어서 시즌2 그리고 극장판을 기획, 제작, 준비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부분은 지금 제작이 되고 있어서 곧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국내 판타지 소설의 대표적인 테마로 작품도 지금 시나리오부터 기획,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로커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언리얼 엔진 파이프라인을 내재화하였고요. 효율적이고 높은 퀄리티를 위해 사용할 준비를 다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리얼 엔진은 향후 로커스에서 계획하는 프로젝트들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 요소가 될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